아이고 이제 날씨가 겨울이다 겨울. 참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을 분들도 이 겨울 준비를 하고 계시려나. 그렇다면 겨울맞이 장사를 시작해볼까. 다 팝니다. 다 삽니다. 밭이 넓게 펼쳐졌다 하여 대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넓은 땅에선 오곡백과가 나니 풍요롭고 이를 나눌 줄 아는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 대전이리의 즐거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볕 좋은 곳에 앉아 계십니까? 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 이래 어저께 시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묘사. 시저공. 아, 묘사, 묘사. 아, 시저공 예. 할아버지. 지진해졌어요. 묘사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부일담을 아주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아, 또 내일 모레. 예. 여기서 우리 이제 하대진 요 집안. 예. 묘사를 모시는데. 예. 그 뭐 이제 회장님. 대종의. 네, 이영애 대종의 회장님이라서. 그래, 지금 저는 유사하고.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뭐 제사 지낼 만한 그런 곳인가 보죠? 아이고, 예. 예. 이게 뭐라 적혀 있는 겁니까, 저게? 세봉자 봉강제. 봉강제 가는 제신. 아, 제신입니까? 예, 제신. 아, 그럼 이제 이 마을에 꽤 됐겠네, 이 제신이 있었는지. 한 400년. 요 제사는 한 400년. 400년? 예. 군위군 한밤 마을에 계시다가. 한밤 마을 알죠? 예. 대율리. 그 장상 갔다, 대율리 장상 갔다 왔습니다. 그지 아래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그 시조공 묘사를 지내고. 예. 그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우리 마을로 오시다 가더라고. 아, 그러면 저기 마을이 오래됐을 것 같으면 재미난 얘기 많겠네. 재미난 이야기 많습니다. 뭐 제일 재미가 하나만 있어. 예, 유명한 네. 효자 어른도 이 마을에서 나셨고. 효자 어른. 효자 어른. 예예. 아니 얼마나 효자길래 다 아시는 거죠?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 진짜 효자 각이 있네. 자. 오, 진짜 호랑이 벽화가 있네요. 예, 예. 어이구, 이거, 어이구, 이것도 이거 희석 되고.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예, 예. 어이구야. 호랑이도 감동했을 만큼 어이, 깊었던 효심. 지금까지도 대전 이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932년도에 예. 이 효자각을 청도 유림들이 십시일반 내서 이 효자각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예. 응애 씨의 시조이자 소문난 효자였던 예조학공. 그 때문인지 대전 이리에도 효자 효녀가 많다고 합니다. 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조상들을 기리고 계신지.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효자 할배의 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왔기 때문에 어른들을 잘 섬기마. 뭐 나중에 후대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두 분의 그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 계속해서 우리 보존하시라고. 예. 이 아이고. 뜨뜻한 요 조끼입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예. 혹시 뭐 추운 겨울에 그래도 우리 또 조사님도 보살피는데 우리한테 한 일조 하려고 제가. 예. 어, 사이즈 딱 맞네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마을에 모여 옹기종기 살아가는 가족들. 유난히 사이 좋은 이들은 뭐든 함께 한다고 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뭐 대부분 화이트계로 그래 계시네. 어. 이 세 분이서 뭐 하시려고 그래 계십니까? 김장전 하려고 갑니다. 김장? 예. 아, 이 배추래. 아, 때마침 잘 찾아갔네요. 아, 그럼요. 이야. 이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예. 왔습니다. 잠깐. 아, 근데 이거 김장은 이래 저 우리 어머니 쓰이서 하십니까? 예. 12월 달에 주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마을에 어른들 독거노 인도 계시고 해가. 그래가 이제 우리 여, 봉사단에서 그러니까 세치 요래라도 와가지고 이제 김선생은 필요하다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자, 자 바로 준비하시다. 저거 좀 가고 있어 저거. 저거 봐봐. 일 해야죠. 아, 이거 어디 쓰시려고? 홍시요. 네. 저 뭐 그 양념에. 양념에. 아 양념에 홍시 넣었습니까? 이거 아 청도 많네. 청도 맛이 이러면은 예. 이거 맛있거든요. 그래 여 지금 여 나왔는데. 또 한 개 더 여가 하려고. 오. 이거 시가 되게 신기해요. 그거 한 대요. 근데 배추에 비해서 양념이 많은 것 같아요.
배추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아들은 다 주 있어요. 아, 배추 갖고 오라고? 네. 어디 저 뒤에 있습니까? 아, 더 있군요. 그럼요. 이 어머니들이 배추를 꽤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이 많은 배추를 손질하느라 고생하셨겠다 싶어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도우려고요. 우리 고사장님 이제 김장도 하시나요? 제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장갑까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와. 꿋꿋해 찬바람이 불면 김장철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르신도 많고 워낙 일도 많으니 김장 고민한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어머님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함께하면 김장도 금세 끝나니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김치야 맛있어졌나? 보자 맛있어졌나? 보자 보자. 자, 쳐보세요. 대전일이 김치입니다. 엄마야 너무 맛있어졌네. 정말로 예.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오, 그래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첫째는 같이 하니까 저기 뭐 일손을 들 수 있고 그치. 내가 적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재밌게 이야기 참 잘하시거든요 두 분 다. 네. 재밌게 기도 즐겁고. 이 어디 드린다 했죠? 예. 그러면 잠깐만 있어보세요. 내가 좌파에 예. 적혀 있다. 마침 내가 확신하실 것 같아서 통화를 하는 거 이것도 갖고 다녀요? 아유 물론이죠. 야 준비성 철저합니다. 네, 저의 첫 홍시 김치 맛있어 보이죠? 금방 했는 거나 원래 살짝 소성도 더 맛있다. 색깔이 너무 예쁜 게 진짜 맛있겠어요. 아 맞나 그래? 손맛 좋은 어머님들이 만들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어르신들께 배달이 가나요? 일단 앞집 어르신께 먼저 갑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좀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아들 와봐 김치 담아가고 그 버무리러 한 거 아니었나? 어. 맛있는 건 맞았는 그걸 모르겠다. 그래도 맛있다 캐래. 씻지 뭐 맞아. 씻어 갈 건 어딨다. 아이고, 얼씨 많이 주나 먹었다. 그래, 잡수고 아줌마 건강하게 그래. 오래오래 그렇게 사세요. 할머니, 저도 한 몇 개 좀 그대로 드렸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요 겨울 맞다 다 맛있게 드시죠. 예, 잘 먹게. 예. 맛있게 잡수 있어, 맛있다 예. 하면 또 드리지. 예, 예. 또 예. 아니, 맛있나, 예. 김장새 공주 손 꼭 잡고 간 곳은요 연세 많은 어르신이 계신 곳이라 김장할 때부터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재 맛있게 잡수 있어요. 사실 저도 집에서 김장을 해가 얻어물 줄 알았지 내 손에 한 거 처음이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첫 솜씨 아이던데. 오 인정받으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이래 몸도 잘 되더라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봉사를 해주시니 권 사장이 또 감사 인사 안 드려야겠습니까? 필요하신 물건 다 가가 있어. 자. 자 우리요 그냥 고무장갑 아닙니다. 기모 고무장갑. 요 이제 따뜻하게 펼 들어가 있어. 자 요거 이거 요거는 저 네인데 요거 사이즈 맞는 거 아무나 가가 있어. 자 네 하고 다음에 보자. 또 밖에서 김장하면 발 안 시려운가? 신발도 가가 있어. 어르신들이 챙기는 모습이 고마워 자꾸 드리고 싶었습니다. 훨씬 좋죠. 아무쪼록 맛있는 겨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 자파 좀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대전 이리에 다음 고객을 찾아갑니다. 와, 나무 대문이네. 완전 이게 옛날 나무 대문. 어, 야, 이 천장이가 이거. 어, 나무대가 흙발라가 이래 해놓으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예. 집 구경 잠깐 할 수 있습니까? 예, 와. 이거 집이, 이거 한 얼마나 된 집입니까? 저는 70년도 넘었던 집입니다. 이 앞에 들어온 이 집이요? 예. 이 사시던 분이 와, 그러면 진짜 오래된 분이네요. 예. 예. 사시던 데고 예. 아드님이시고. 예. 아, 그 우리 사모님 되십니까? 예. 아,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 집이 요즘에 저 오래된 집 많다 해도 저거는 진짜 보통 세월이 아닌데요. 예. 네? 자방이라고요? 우와. 자방. 아, 이거 뭐 단호하고 하시는가 보다. 예, 예. 제가 이 화무실 오면 예. 손님들 오고 하셔서 참. 그 이제 나름 이제 좀 쓸만한 공간으로 계속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집은 아버님이 어릴 적 살던 집인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집에 대한 추억과 부모님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파 이렇게 자주 와서 집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촌에 이제 땅이 있으면 집 이제 오래돼 안전도 그렇고 해서 싹 이제 정리하고 예, 예. 새로 짓거나 그래 하잖아요. 그래 많이 하지. 아버님 전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요 자단 집이고 그래서 그 옛날 정감도 있고 예. 그래서 저 우체마 사실 그 좀 수리를 해가지고 딱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집이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 아까봐 그죠. 그래 하도 어, 뭐한다. 그래. 네. 내가 정이 들은 집이라서. 어머님이 직접 차를 내려주셨는데요. 모습이 신기하죠. 네. 어머님 와. 남다르시네 정말로. 차를 삼켰는데 불구하고 그 여운이 이만에 참 남습니다. 예. 오래 남. 차에 일가견이 많으신 분인가봐요. 공부를 하셨대요. 아, 그래요. 저 옛날 시선 장롱하고 창호문도 있고 네. 그 앞에서 우리 사모님 차를 다 말아주시니까 내가 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 와 혹시 저거 아시나요? 저게 뭐죠? 이, 저, 이, 네. 바로 아니 바로? 맞습니다. 역시 바로 바로 어, 그죠? 이거는 이불 네, 이불 밑에 나가 할아버지와 손주들 옛날에 쓰시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용 화로지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네, 박물관에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 그 부수시계. 예, 그 부수시계. 어른들 쓰시던 거라서 사실 그 저 나도 정감이 가고 그래서 이걸 내 보관하고. 얘기 듣고 차 마시고 하니까 그 우리 아버님 추억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와! 이 친구들하고 열에 앉아가 친구들이 모이면은 열대 명이 방 안에 앉아서 둘러 앉아 아우 되겠다. 아 그죠? 그래가 이 전부 밀어가지고 한 번은 저게 빠져가지고 아 예 밀어가지고 끝박을 던졌으니까 추억을 그리고 오늘을 나누는 곳. 아버님에게 이곳은 영원한 사랑방입니다. 이런 멋진 또 그 추억 여행도 시켜주시고 네. 너무 감사해서 제 자파 좋으냐는 건 사장이 납니다. 딴 것보다 이 선물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자, 네. 아 이거 장갑 줍니까? 아이고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자, 네, 장갑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귀한 옛날의 그 시간들을 우리 아버님 어머니 두 손으로 지금 간직하고 보관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까만 것이다. 취향 확고하시네요. 아, 그럼요. 맞춰드려야죠. 두 분 마음 비우기 변치 마시고 늘 이 마을을 위해 두 마음 간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인간 진행이 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누가 계십니까? 세면 나란히 얼굴 한번 보시다 뭐. 자. 여는 95. 여는 92. 남의 장사제야. 85. 다섯.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막내네. 네, 막내. 여기가 우리 제일 큰 언니. 둘째. 예, 둘째. 막내. 그러면 막내. 셋 중에 누구 얼굴이 제일 이쁜지 하나씩 찍어 보입시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내가 제일 이쁘다. 막내니까. 우리 형사도 최고 이쁘고. 우리 언니 두 분 이 인정하십니까? 동생이 제일 이쁜 맞습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어떡하니? 좋은 선물을 받으려 하면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노래 못하는 우리 맏언니가 대표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노래 막내 해라, 막내. 자 나가만이 하도 못한다 막내. 자 막내 어디서 막내. 막내 노래 하나. 막내 오락한다. 옛날이 우물가에 다 잘한다. 옛날이 천년한다 막내. 아 잘했다 박수 한번 주이소 박수. 아 했다. 아, 우리 큰언니 따뜻한 겨울 날씨라고 새해 복. 고마워요. 네, 박수 한번 하고. 좋다 좋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십시오. 예, 뭐하다 오셨습니까? 일하다가 왔습니다. 아, 무슨 일 하십니까? 양파 비닐 깔고 있습니다. 양파 비닐. 우리 동네 양파 좋은가 보죠? 네. 우리 동네 양파 자랑 마시다. 양파는 맛도 있고 너무 좋고 전 국민들 다 양파 많이 먹고 몸 건강하시고 양파 좀 많이 많이 좀 사주세요. 양파 이행시자. 야, 양. 양력 11월 21일로. 자, 파. 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파를 많이 먹고. 옆에 있는 동생이 태어난 날. 옆에 있는 본인 생일이시래요. 진짜 태어난 날. 아, 오늘 생일입니까? 생일 축하 노래 하나, 둘, 시작. 그래게 너무 귀여우십니다. 너무 즐거우시죠?
네. 진미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농사 짓는데 다치지 마시라고 밴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생일 축하 주인공 축하합니다. 자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한번 써보이... 한번 써고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미니 자파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것은 잊힌다고들 하지만 잊지 않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이야기와 추억을 간직하며 새로운 오늘을 일구는 대전 1위의 내일을 기대하며 장사를 마칩니다. 아따 오늘 장사도 잘 끝났다. 다음은 어디 마을로 가볼까?